청취자만. 여러분, 프랑스에 K-POP 가수가 탄생을 했어요. 아직 고등학생인데. 안녕하세요. 저는 이현우입니다. 이 가수의 노래 제목이 에쉐케마트인데 긴 말 필요 없고 그냥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. 나는 괜찮아 닦아 막아주면 내 너는 바라봐 번치지마 솔직하게 말해줘 난 너 볼래 말해줘 약간 현아 느낌 나는 것 같아요. 이 밤에 너 모두 안아와 모두 나 도려해 번치지 마 솔직하게 말해줘 난 너 볼래 말해줘 어떤 소리 더 어떤 놈이 더 너는 놀고 싶었다 나로 믿고 싶을 때 멋있다 번치지 마 이 부분 좋은 것 같아요. 끝났네.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. 확실히 100% K-POP이라고 하기에는 한국어 발음이 아주 명확하지는 않아요.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프랑스 가수가 부르는 한국어 노래이기 때문에 한국어 가사가 있기 때문에 그 프랑스식 악센트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개성이 더 프랑스인으로서의 개성이 더 잘 드러나는 것 같고 완전 K-POP이라고 하기에는 묘하게 프랑스 느낌도 약간 섞여 있어서 물론 패션 스타일 같은 거는 약간 K-POP에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한 것 같고 멜로디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프랑스적인 느낌이 약간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절묘하게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저는 굉장히 신선한 시도잖아요. 프랑스에서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이 뮤비에 달린 댓글을 보면 17살이라는 점 감안하면 완전 훌륭한 거다. 한국에도 나오나 본데 화이팅! 솔직히 노래 완전 괜찮다. 문제는 프랑스어 가사가 말이 안 된다. 사실 한글도 별로 말이 안 돼요. 실력을 좀 더 쌓아야 할 듯하나 스타트는 굿! 이런 한국인 반응도 있네요. 지금 조회수가 52만 조회네요. 그리고 싫어요도 되게 많은데 뭐 질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. 멜로디가 이렇게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것 같아요.